네, 시사 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MBC를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 하시는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K본부는 못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나가고 싶어 사랑하시지만 MBC를 특히 사랑하시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포부가 크셔가지고. 포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 방송계를 다 섭렵을 하시려고. 어제 케이블 모션 안 불러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 아유, 저희 자주 와주시면 저희는 좋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그 제주 4.3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뭐 외국 폄훼 발언들, 이번에 4.3 추념식 때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예. 이 뭐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극우 세력들의 관련 발언들이 제주도민들에게 참 상처를 많이 주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4.3 유족회를 비롯해서 도내 4.3 관련 단체들이 함께했다고 했는데, 강호진 센터장께서 자리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유족회에서 와달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잠깐. 예. 예. 잠깐 갔다 오셨습니까? 그냥 뭐 한 5분 정도 발언하고 왔습니다. 토론을 아, 그래? 하셨죠. 토론자로서. 예. 네. 아, 이 토론회가 어떤 자리였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은 그 태영호 국회의원님 발언뿐만이 아니라 예. 최근에 유튜브라든가 또 각종 분야별로 이제 4.3 왜곡에 대한 게 너무 많이 떠들다 보니까 예. 유족회를 중심으로 단체들이 좀 모여가지고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다뤄보는 자리였고, 이제 특히는 예. 5.18 관련된 왜곡 사례가 좀 많았었는데, 5.18이 했던 이제 왜곡 사례에 대한 대응 방식들을 좀 어떻게 보면 배워보는 아. 네, 그런 자리였게 됐습니다. 예. 오늘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보이시죠? 저 의자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저 유튜브 키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키를 키우겠습니다. 예, 현 변호사님을 낮출까요? 아니, 그렇게 예, 그나마 크지 않은 키를 더 낮춘다고 그러면 안 되죠. 자, 토론회가 왜 토론회가 열렸고 어떤 예. 필요성 때문에 열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다들 아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4.3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폄훼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까지는 있는데, 아주 명시적으로 되어 있긴 하죠. 예. 예. 그렇게 폄훼하고 왜곡할 경우에는 처벌을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5.18 같은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있는데 예. 4.3은 아시다시피 처벌 조항이 없어서 예. 지금 송재 의원 등 해가지고 이제 처벌 조항을 담으려고 하는 예. 예. 법 개정안은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도 사실 지난번에 그 4.3 왜곡과 관련된 발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하느냐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뭐 저는 조금 이거는 좀 너무 성급하게 예. 처벌 위주로 대응을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5.18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예. 4.3과 5.18은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5.18은 비교적 그래도 아직 예. 우리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사건이어서 그 당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예예. 그거에 대해서 감는 울박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4.3만 하더라도 사실 제대로 된 그 당시 뭐 누가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예. 구전이나 여러 가지 문헌 자료 같은 것들이 많아서 그걸 놓고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놓고서 감는 울박 하는 편은 아니고 예. 총론적으로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다음 어떤 무고한 양민의 희생이 사건의 본질이냐 예. 뭐 이런 총론적인 접근은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사실의 왜곡이나 이런 부분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사실에 대한 다툼은. 4.3요? 4.3은. 그런데 예. 5.18은 예컨대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 예. 그 5.18 당시에 그 무장한 시민군들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집총 자세라든가 예. 어떤 그 어떤 대열 뭐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시민군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뭐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셨잖아요. 뭐 광수 뭐, 네, 예. 뭐 몇 번 광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정법 위반으로 결국 처벌까지 받고 지금 감옥에 계신데, 이제 그런 상황이 5.18과 우리 4.3과는 예. 약간 그 좀 차이가 있다,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일단 4.3은 네.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데. 거의 다르신 것 같은데. 왜곡 관련된 양으로 치면 예. 5.18만큼이나 왜곡 사례는 되게 많고요. 예. 논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북한군의 북한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의 뭐 반란, 폭동 예.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나 어제 토론도 나왔지만 객관적으로나 사실과 전혀 다른 대표적인 왜곡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 사삼 그 진상조사 보고서를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자세히 좀 그 부분을 봤을 테고. 예. 근데도 사실 제주도 분들 중에도 아직 안 보신 분들 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더구나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 평가나 인식을 할 만큼의 정보가 아직도 공부가 좀 덜 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 어차피 그 4.3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4월 3일에 그 봉기에 관련된 부분만 초점을 줘서 일각에서 그분을 확대 과장해서 일종의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 남로당의 어떤 그 봉기 기획이 있었으니 예. 거기에는 뭐 북한의 지시가 그 있었을 것이다. 북한보다도 그 이전에 제주도당 위쪽에 중앙당의 관섭이 있었을 것이고 중앙당의 간섭은 또 나가서 북한하고도 맥이 닿지 않겠냐라는 에이, 막연한 그런 주장들을 이제 하는 건데 태용호 의원은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그거는 뭐 그 사람은 북한에서 교육을 그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내 남한에 계신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예. 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과거의 공산주의자 활동하고 연결을 자꾸 시키는 건데요. 자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생각의 근간은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상을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떤 그렇죠. 어떤 부분.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아니, 처벌 조항을 예. 반대하는 예. 것이요. 예. 사상은 우리나라가 처벌을 하죠. 그 국가법이나 예. 이런 것들이 약간 사상을 처벌하는 측면이 있죠. 개인의 예. 생각을 예. 처벌하는 것. 그런데 이제 표현, 예. 그러니까 사상을 떠나서 나의 생각, 예. 표현을 처벌하는 것은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엄격히 제한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도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현행법으로도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조문에 그 5.18 광주 그 5.18 관련된 법에서는 사실의 왜곡 허위 아니 허위 사실 예,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 이렇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좀 비교적 좀 기준이 명확하죠. 이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근데 우리 지금 4.3 특별법 개정 논의에서는 보면은 진상 조사 결과의 부인, 왜곡 이런 부분들은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뭐 이거 아마 센터장님께서 질문하실 것 같은데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을 그걸 또 이제 그 아닌 걸로 해석해서 그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됐는데 예, 예. 이 사람은 희생자가 아니다. 그 사람이 또 예, 예. 나가서 필드카드를 들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예. 굳이 그런 사람 처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희생자로 결정돼서 희생자로 다 예우를 받고 국가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현덕규 씨의 할아버지는 희생자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래서 예. 그걸 뭐 굳이 뭐 형사법을 들이댈 필요는 있겠습니까? 5.18은 네. 그렇게 해서 처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5.18은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 지만호 씨가 처벌받은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군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북한군으로 보인다라는 이게 희생 사실 4.3도 네. 희생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연계된 혹은 뭐 그 저 남로당 소속의 지금 예. 인정 안 된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저 사람은 희생자 저 실제로 그런 사람들과 인터뷰도 해봤었거든요. 예전에 무슨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그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제기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 범주를 구분을 했죠. 적극적 가담자라든가 핵심 그 관계자들은 예. 4.3 희생자에서 구분돼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기준 때문에 추가 희생자로 신청했던 분들 중에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 찬반이 날 정도가 그러니까 있고요. 지금 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또 제주도 내에서 얘기하는 것은 5.18도 기왕에 이렇게 좀 처벌 조항이 있고 좀 왜곡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으니 4.3도 거기에 준해서 그 정도의 그 조항을 넣자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시각 맞으시죠? 그러니까 유족장님 회를 중심으로는 대부분 이제 그런 의견들이 강하고 예. 그것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긴 했는데 예. 다만 이제 표현의 자유를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다툼이 있는 거고 예. 예. 다만 말씀하셨던 아까 희생자 관련해서는 이미 일부 구구 단체가 예. 희생자로 인정되신 분 중에 다시 또 소위 말하는 불량 위패론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예, 예. 해제하라고 하시는 요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대응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어떤 그 글쎄요, 이제 희생자인데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야. 당신의 그 조상님은 이제 희생자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주장을 하면 그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불쾌감 느끼긴 하겠지만. 예. 그거는 어떤 가치 평가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장이니까. 예, 예. 그거를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한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어떤 자기의 어떤 주관이나 판단을 어떤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예.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 예. 거잖아요. 그래서 토론회에서는 뭐 앞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5.18처럼 예. 5.18은 이제 5.18 기념재단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5.18 외국 사례를 수집한 게 있었습니다. 예. 모니터링해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화장 관련된 외국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과 도의회와 사담재단 이제 문헌해 가지고 단일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예. 그 중에 위법 사례가 발생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또 법적 대응을 하자라는 게 주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18 같은 경우는 지금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제어를 하고 방어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18의 주된 그 처벌법의 핵심은 허위 사실 유포거든요. 예. 허위 사실 유포. 우리도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사람이 이제 희생된 김영, 너분숭이 그 북촌 예, 예. 그 희생자들은 아 그게 그 뭐 저기 국군이 가가지고 집단 그렇게 하살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총 들고 항쟁을 하다가 서로 전투 중에 교전 중에 죽은 거야. 예. 진상조사 순전히 엉터리야.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건 진짜 허위 사실이니까요. 지금의 현행법상으로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조문을 만들어서 넣으면. 예, 넣으면. 예. 근데 지금 만드는 조문은 이제 그런 차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넘어섭니까? 뭐 그렇진 않고요. 예. 이제 약간 쟁점인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 입장에서 허위 사실인 게 사삼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또는 북한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예. 일으킨 공산폭동론의 허위사실의 핵심인데 이거를 저희는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허위사실이라는 게 법관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범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구체적으로 판단이 돼요. 행위하는 사람도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처벌을 받을 이런 거짓말이니까 예, 예. 처벌을 받겠다는 그 사전에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표현이 추상적이 될수록 이게 허위 사실이야, 가치 판단이야 이런 부분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명료한 단어인데.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결국 이게 또 부딪히다 보니까 또 이게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결론은 아니, 결론까지는 제가 뭐 감히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렇게 굳이 법이 생길 필요는 없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생기는 거잖아요. 당 외에 계신 분들은 현 변호사님 제어가 불가능하겠지만 당내에 계신 분들은 좀 안 하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예. 당내에 우리 이제 태용 의원은 뭐 예. 워낙에 태생이 북한 출신이라서 그 이제 인식을 바꿀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한국 넘어오실 때 국정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사실 당내에서는 이제 어떤 공식적인 채널에서 사함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그런 부분은 예. 없죠. 예.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당선자 시절에 참석하셨고, 네네. 뭐 우리 이제 다 당에서도 다 참석하고 그런 추념식 추념일로 참석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명을 하겠습니까? 내년 사상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가 나올지 시절이 하수상합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좀 돌출병수였어요. 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구도 예상 못했던 부분이었죠. 그렇죠. 사실은 자. 그다음에 짧게라도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4.3 중앙위원회 새로 10분이 선임이 됐는데 예. 이거 뭐 선임될 때부터 명단을 비공개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히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도대체 누가 들어오는 거냐. 명단은 MBC가 알려줬습니다. 명단을 MBC가 공개했더라고요. 예. 잘해요 그런 거 보면 MBC가. 예.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일부 위원들이 4.3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유혈사태 혹은 그 4.3 외국 축소 논란이었던 국정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제기되는 모양이죠, 센터장님? 그렇죠. 사실 중앙위원회라고 하면 중앙위원회라는 게 4.3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원회면 예. 사실 최소한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 예.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조금 동의하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보수를 하더라도 예, 예. 이제 언급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 자체도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위원으로서 자격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의문이 드는 거죠. 예. 뭐 그런 지적은 나름 일면 그 타당성이 있긴 있는데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중앙위원회 지명되시기 전에 위촉되시기 전에 어떤 개별 개인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미 과거 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거를 추가할 수는 있겠죠. 추가 진상 조사 보고가 진상 조사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다소간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아주 굵직굵직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삼의 어떤 그 예. 성과 이런 것들을 대세는 영향이 예.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와서 어떻게 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그러니까 이런 그 사삼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유혈 사태다, 뭐 아니면 그 예전에 그 국정 역사 교과서 이거 뭐 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만은.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을 굳이 사삼 위원회 임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이시잖아요, 참 저기 변호사님도. 예, 뭐 저도 8월 23일까지 임기가 돼 있는 위원인데. 예, 예. 뭐 어떻게 다만 현덕규 변호사님은 그 정부가 요청한 게 아니라 국회 동의 받으신 분이라서. 예, 예. 예. 그러니까 함부로 예. 굳이 이런 분들을 임명할 정도로 인물이 없었는가? 왜냐면은 도민들이 상처받을 거라는 건 사실 뻔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있다. 그러니까 지난 2003년에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일부 예. 우익 쪽에 시각을 가시던 분들은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중립적이보다는 약간 좌측에 치우친 어떤 편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들을 많이 이제 제기하셨거든요. 센터장님처럼요? 뭐 센터장님처럼요. 예. 그래서 뭐 예, 그런 좌측. 부분들이 있다 예. 보니까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중앙위원들 중에 그런 어떤 지적을 균형을 예, 맞추자. 예, 내부적으로 예.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의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해서 예. 균형을 맞추자. 근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약간 반론인데 저는 예. 균형 맞추는 거는 좋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삼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건 국가가 만든 채택한 보고서이니 예. 이 정도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보수적인 분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일부 인사들은 예예. 그것마저도 부정하시는 분들이라서 사실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 위원회에서 결정할게요. 두 가지 사항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세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예. 그 보상에 관한 부분들이고 이건 상당히 실무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 보상 소위에서 심의된 대로 중앙위원회에서 본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이제 통과되도록 시행 세칙 자체가 만들어져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추가 진상 조사 부분인데 예. 추가 진상 조사 부분도 결국은 보고서가 올라가면 최종적으로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단계에 국회 보고가 되는데요. 예. 이제 그 상태 그 단계에서 어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검토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겠지만 예. 그 부분이 이게 뭐 하루아침에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 예. 많은 시간 그 이제 자료 조사를 하고 그 나온 조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개인이 자기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예, 그게 방향이 바뀌거나 그거는 어렵죠. 다른 생각이 좀 있고요. 예. 자, 중앙위원회 더 잘하시겠지만 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10명이 바뀌었습니다. 10명 중에 사삼단체에 추천받은 바도 없는 예. 논의 안 된 분들이 많이 계신 거고 또 국회 내분 동의 내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전체 그렇죠. 의결 정보수를 봤을 때는 예. 사실은 추가적인 인상조사 보고서의 내용도 원하는 대로 통과될 확률이 많지는 않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추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허영선 소장님, 허영선 위원님이 이번에 이제 바뀌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아 그리고 20년 동안 하셨던 분들이 이제 바뀌어서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지 뭐 제가 만일에 임기가 계속된다면은 예. 어떤 뭐 비교나 그 전하고 어떤 다른 흐름이 있는지 파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흐름을 싹 뒤바뀌게 되는 것은 그건 어렵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본인들이 자료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면은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자료는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내년 4.3을 좀 봐야 된다고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자 시간 다 돼서 마무리를 좀 일부는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윤곽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좀 다른 그 양상이 펼쳐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